네, 연동교회 주일학교 연주의 숲에서는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 못하던 자들이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일까요? 네, 바로 영화부인데요. 연초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겨우 뱀이리를 했던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지나고 선선한 가을쯤 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로 인해서 설교하는 제 목소리보다 여기저기서 우리 아기들의 목소리가 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영화부 아기들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생명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영화부에 오시면 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신데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에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아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른들에게, 그리고 일본에게 억압받던 이 어린이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 방정환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가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뭔지 아시나요? 호. 바로 소파. 그쵸? 소파는요, 소, 적을 소, 작을 소, 파. 물결 파라고 해서 작은 물결을 의미합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작은 물결이 되어서 이 억압받고 눌려있던 어린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를 과연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목에서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그 하인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라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소녀는 완벽하게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소녀는 그냥 자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아이를 휘감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아이의 몸에 들어가 아이를 생동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역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하인으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2살과 또 4살 두 아들이 아들 둘이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 장염으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고 또 결국엔 입원까지 하게 돼서 이번 주 내내 이제 병원에서 보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뭐 설사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부모인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어가는 딸을 보는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야이로의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야이로는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있는 방 안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야이로는요 웃으면서 그 딸을 안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때로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안경을 끼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아이들에겐 때로는 무거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세상에 낡고 얼룩진 그 안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점점 진솔한 소통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는 점점 넘을 수 없는 벽의 그 담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아이들 스스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그 방법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린이, 겉으로 보여지는 내 자녀의 모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인 우리들은요, 자녀를 바라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고 소동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자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그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낡고 또 얼룩진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동안 잘 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다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뒷날에 큰 파도가 되어 출렁일 것이오.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소파,
작은 물결이 되는 그 첫 걸음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소파 목사님, 소파 전도사님, 소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소파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시선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이 되고 장차 연동교회의 어린이들의 큰 파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연동교회 모든 아이들이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파가 되어주십시오. 작은 물결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동교회 주일학교 연주의 숲에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낡고 얼룩진 세상의 안경을 닦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어린이들에게 소파,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